자, 실전 모의고사 4회 지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어미 활용 방법이 다른 것은 뭐냐 했을 때 활용 문제군요. 자,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간과 어미가 만났을 때그 어미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법적 관계를 드러내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 활용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귀칙 활용이 있고, 그 다음에 불규칙 활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간과 어미가 만났을 때 어간과 어미가 변하지 않는 것을 결국 규칙 활용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불규칙 활용은 변하는 거죠. 뭐가 변하느냐? 크게 세 가지 유형이 변하는데, 어간이 변한 경우도 있고, 어미가 변한 경우도 있고, 어간과 어미가 변한 경우도 있죠. 어간이 변한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다섯 가지가 있죠. 사다 바루 해서 뭐 시옷불규칙, 디귿불규칙, 비읍불규칙, 르불규칙, 우불규칙에서 사다 바루 해서 여러 가지 크게 다섯 가지가 있고,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열어놔라, 여불규칙. 다음에 너라 불규칙 있죠? 열어 놔라 그렇지? 열어 놔라. 그때 뭐 외워도 너라 불규칙보단 너 불규칙을 먼저 쓸까요? 너 불규칙. 그다음에 너라 불규칙. 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교교에는 솔교육 어미가 변한 불규칙을 세 가지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외울 때에 가장 가볍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죠. 사다 바루 우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고, 사다 바루 열어 놔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번 기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다음과 같이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한 게 히읗불규칙이죠. 따라서 현행 국어에서 일단 불규칙 활용으로서 9가지 정도만 외워두면 될것 같고, 규칙 활용 가운데 특별히 그 어간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현상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넣어주는 것 대표적인 두 가지 기억이 들어오겠죠. 하나는 니을 탈락, 니을 탈락, 그다음에 하나의 모음 탈락과 관련해서 으 탈락, 이렇게 두 가지는 규칙 활용으로 넣어주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규칙과 불규칙을 갖다 구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구별 방법. 구별 방법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어간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자,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그 활용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구별 방법은 어간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을 때에 변하느냐, 변하지 않냐를 가지고 규칙과 불규칙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좀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세시할 필요겠죠. 근데 하나 생각해 보면, 짓 플러스 어가 있다. 똑같이 시옷 받침이 이제 소 플러스 아가 있다 할때다 모음으로 시작되면 왔을 때이 시옷이 어간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확인해 볼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지어. 이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소사, 시옷이 그대로 유지되죠. 이런 규칙이 있죠. 이거는 불규칙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활용으로 넣어주는 것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느 한 특정 용언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제 보편적으로 여러 용언들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규칙을 넣어줬죠. 그런데 우리가 갈다가 있다. 하나의 예를 통해서 갈다가 있을 때, 자, 갈의 어간이 뭐죠? 그렇죠. 갈이죠. 갈 다음에 우리가 뭐가 왔을 때? 는이 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오가 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음으로 왔을 때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가지고 얘기하는데, 잠이 왔을 때 이것도 변하죠. 그래서 탈락돼서 가능이 되고, 오가 오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리을이 탈락해서 가오가 되죠. 이런 환경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리을과 관련돼서 어간이 리을이 탈락되는 경우는 불규칙으로 넣어주지 않고 규칙으로 넣어준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쓰다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 으 탈락이 있죠. 쓰 플러스 모음 쓰는 어가 왔을 때 이것이 뭐가 됩니까? 으가 탈락해서 써가 되죠. 따라서 탈락과 관련된 내용들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볼까? 1번입니다. 선생님을 따르는 학생들이 많다 할 때, 따르다, 기본형이 따르다죠. 잠이 왔을 때는 우리가 탈락, 즉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구분하기 힘들죠. 그래서 따르다 플러스 모음 쓰다만 아가오면 으가 탈락해져. 그래서 뭐가 됩니까? 따라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으탈락으로서 규칙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누런이라고 할때 기본형이 뭐가 있다?
누렇타에서 나올 수 있겠죠. 누렇타. 그래서 누렇타 있죠. 누렇타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음으로 왔을 때 어가 왔을 때 그럼 어떻게 되겠고 히읗이 탈락하고 어가 이로 바뀌고 그래서 뭐가 됩니까? 누레가 되죠. 따라서 하하 2번 역시 히읗 불기죠.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불기치로 볼 수 있겠죠. 3번 같은 경우는 나오다. 자, 우리 국에서 너로 불기치게 해당되는 것은 딱 하나뿐이 없죠. 오다. 오다 같은 경우에 어간 오에 아라가 붙었는데 오아라가 뭐가 됩니까? 오너라가 되죠. 그래서 어미 아라가 너라 바뀌어나면서 너라 불기치. 이해할 수 있죠. 우리 국어에서 러 불기치게 해당되는 것은 정확히 몇 개가 있습니까? 그렇죠. 어디 어디에 다다르다 할 때 이르다. 동사에 이르다가 있고 형용사에 누르다. 형용사에 누를 황자죠. 누를 황자. 다음에 우리가 푸르다 같은 경우가 있어요. 푸르다. 푸르다 같은 경우가 이제 푸를 청자.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러불기칙 용어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여불기칙에 해당되는 것은 하다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다. 하다가 결합된 문화 전부 다 여불기칙으로 생각해두면 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결국 3번 역시 너라불기칙, 불기칙에 생각하고 4번에 있어서 그는 밥을 갖다가 퍼서라고 되죠. 퍼서. 우리 구부정에 여기가 우불규칙 여기 있죠. 우불규칙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동사에 푸다. 푸다라는 말이 어간 푸에 몸을 섬을 어가웠을 때 의가 탈락하죠. 그래서 이게 퍼가 된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돼서 문제의 답은 몇 번에 나왔지? 1번만 규칙이고 나머지는 불규칙으로서 이해될 수 있겠다. 그래서 시험 문제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규칙이냐 불규칙이냐 아니면 불규칙이라면 어간이 변해서된 것이냐 어미가 변한 것이냐 아니면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해서된 것이냐 그걸 구분하는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이해해 놓길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2번입니다. 1920년대 우리나라 소설문학의 특징이나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그렇게 했는데 문학의 창작과 소통이 활발해져 각종 문예 동인들이 생겨났다. 자, 우리 1920년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같은데요. 일단 답으로 요구되는 것은 거기에 2번 장편 소재 만화 창작되어 대중들의 호응을 받았다는 것은 1930년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현대 문학사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을 텐데 문학사에 관련돼서 좀 더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한다면 시험 문제는 1920년대와 1930년대가 전혀 잘 나오는데 이 시기에 있어서 어떤 문학 개괄을 보면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이 1910년대까지 이광수 최남선 중심의 계몽주의를 거부한 창조파 김동인 중심의 순수문학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서구 문예사조의 혼륙이다 또는 다수 즉 서구 문예사조의 혼륙이 또는 다수 문예사조 즉 서구 문예사조의 유입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다수 서구 문예사조 유입기 서구 문예사조의 유입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시기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문예사조로서 보면 뭐 낭만주의가 있다든가 뭐 사실주의가 있다든가 자연주의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주로 낭만주의, 사실주의,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하지? 자연주의 이런 서구문예사조의 홀로기 주로 이제 낭만주의는 1919년도 3.1운동 실패에 따른 좌절과 절망에 따른 감상적 퇴폐적 낭만주의가 이 시기에 중심을 잡는다라고 할 수 있겠고 주로 이제 시에 영향을 줬죠. 반면에 사실주의나 자연주의는 소설에 영향을 줬어요. 소설에 영향을 줬다. 주로 하층민들의 비참한 삶을 갖다 토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시기가 이제 다수 동인지 시대. 같은 문예적 결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들의 작품에 그런 발표할 수 있는 지면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걸 동인지라고 하죠. 동인지비 잡지를 통해서 얘기했을 때 보면 그 당시에 창, 개,
태장 백금열을 영조가 해로 불러 삼천리에 공론화됐다. 이런 식으로 좀 외워두면 되거든요. 창하면 생각난다. 창정. 개하면 개벽. 폐하면 폐허. 장하면 장미촌. 백은 백조다. 금은 금성. 영은 영대. 조는 조선문다. 그 다음에 해외문학. 삼천리. 그 다음에 문의 공론으로 된다. 이렇게 해서 창조, 개벽, 폐허, 장미촌, 백조, 금성, 영대, 조선문단, 해외문학, 삼천리, 문해공. 이런 동인지들이 쏟아져 나왔던 때가 1920년대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시기에 또 하나 지나치게 서구 문해사조가 유입됨으로써 서구지향적인 문해적 경향이 활성화되고 발달되자 우리의 전통문학 계승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통문학 계승운동, 이 시기에 있어서의 전통문학 계승운동과 관련되어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뭐냐면 민요시 운동. 자, 전통문학 계승운동 관련되어서 저 민요시 운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시조 부운동. 민요시 운동과 더불어서 시조 부운동이 제시됐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을 좀 살필 수 있다. 특히 민요시 운동을 더불어서 대표인 사람이 김억 같은 사람, 김소월 같은 사람이 있고, 시조 부운동의 가장 대표인 사람으로 주는 게 최남성 같은 사람이 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시기 뭐냐면, 이 시기에는 상당히 단편 소설이 많이 써 있어요. 장편 소설보다는 단편 소설이 많이 나온. 이 시기의 대표적인 단편소설 작가 하면 생각나는 게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한국의 모파성이라고 일컬어진 사람이 있죠. 현진건. 현진건이랄지 뭐 김동인. 알겠죠? 뭐 이효석. 이런 대표적인 단편소설 작가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도 알아보면 되고, 다음에 여섯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시기에 나왔던 신극단체 등장. 신극단체가 등장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극예술협회. 거기에 절패랄지 토월의 같은 신극단체들이 나왔다. 이런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또 하나 우리가 이 시기에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항시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정서 이별의 정한, 전통적인 정서 이별의 정한을 통해서 얘기했던 사람이 있죠. 이게 바로 한용운이랄지 김소울 같은 사람이 있다. 이것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여덟 번째로 이 시기에서 전 세계에 만연됐던 계급주의 영향으로, 이 시기의 계급주의의 그런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무슨 문학이냐, 경향파 문학이 형성됩니다. 경향파 문학, 경향파 문학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급주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무슨 문학, 그렇죠, 경향파 문학이 형성이 됐다. 경향파 문학의 형성, 경향파 문학 형성,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여기 명칭의 어떤 변천 과정을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경향파에서 신경향파로, 신경향파에서 코리아 아스트리안 프롤레타리아 페더레이션의 약자로서 카푸가 등장하게 되죠. 자, 이런 계급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향파 문학이 융성 발전, 즉 유시기를 갖다가 우리가 생성 및 발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30년대로 넘어가면서 대체적으로 이런 경향파 문학이 일제에 대한 저항적 성격을 갖게 되자 일제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서 결국 35년에 완전 해체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 경향파 문학은 적어도 30년대에 있어서는 쇠퇴기지 융성기가 아니라는 점. 따라서 경향파 문학의 그런 생성 및 발전기는 몇 년대? 20년대라고 해주는 것이 맞겠다. 아홉 번째, 이 시기는 언문일치가 완성되었다. 노로부터 시작하냐? 김동인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 년대? 20년대는 저도 이 정도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몇 번 같은 문제? 그렇죠. 2번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따라서
초반에는 감성적, 퇴폐적인 낭만주의 소설, 물론 시에도 뭐 이런 영향이 많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둘 수 있어야 되겠고요. 특별히 거기 요약해둔 후반에는 카프가 결성되어 개별주의 문학이 줄리로다. 이거 맞죠. 그렇다면 몇 번이 틀렸습니까? 2번. 2번 같은 경우는 30년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그 정도만 일단 이해해두고요. 나중에는 30년대에 대한 문학적 특징도 나중에 한 번 더 거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년대의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 이해를 갖고 있길 바랍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밑줄 친 순우리말의 쓰임이 어색한 것은 뭐냐 했을 때 음식에 깜냥을 부려 어머니를 힘들게 했다. 깜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나 정도를 깜냥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문맥상 맞지 않죠. 여기는 갓할 정도. 그가 되겠죠. 갓할을 부렸다. 갓할을 부렸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갓할스럽다. 자, 그렇다면 거기 1번이 답일 것 같고요. 생때 같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때 같다는 말은 병이 들지 않은 아주 튼튼한 몸을 얘기할 때 생때 같다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생때 같은 장정이 갑자기 죽어버렸다. 맞선 자리에 나가서 생뚱맞은 이야기로 분위기를 깼다. 생뚱맞다는 말은 하는 행동이나 말이 상황에 맞지 않을 때 생뚱맞다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역시 맞는 표현이고요. 바람은 불지 않았지만 낙엽이 시나브로 발빛으로 쌓여왔다 할 때 시나브로 조금씩 천천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시나브로죠. 그렇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의 답은 1번 이렇게 정의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에 한글 맞춤법에 따른 용례 중 발음 표기가 잘못된 것이 포함된 것은 뭐냐 했을 때 자, 한글 맞춤법 52항에 이런 대목이 있군요. 한자에서 본음으로 나고 소금으로도 나는 것이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대체적으로 우리가 한자어는 한자 음대로 적는 것이 한글 맞춤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자 음대로 적지 않는 예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음법칙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화룸조현상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소금에 관한 것들, 그렇게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에 있어서 한자는 그대로 한자 음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한자 음대로 적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자 음을 살려 적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가 두음 법칙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화룸조 현상에 대한, 세 번째는 소금. 대중들에게 의해서, 대중들에 의해서 이미 익혀진 음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의 경우는 두음법칙, 또는 화룸조 현상, 소금은 한자음을 살려 적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기 들었던 것이 여자. 원래 음대로 적으려면 여자로 적어야 되죠. 근데 여자로 적지 않고 여자로 적었다든가, 그 다음에 로인하고 적지 않고 노인으로 적었다는 것. 물론 둘째 음절 이하에서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적는 경우에 해당되어서도 이제 우리가 이간적이지만 일단 두음법칙은 한자 음대로 원래 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건 해당되는 거고. 화룸조현상이라는 것은 둘째 음절 이하에서 니나 이응을 니을로 적거나 또는 이응을 니을로 적는 것. 이것을 화룸조라는 것은 음을 매끄럽게 발음하고자 하는 현상을 화룸조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둘째 음절 이하에서 니이나 이응을 니을로 적거나 이응을 니을로 적는 것을 우리는 화룸조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한 예를 갖다 드리면서 한 나산이 있다면 한 나산을 뭐라고 한다는 점, 둘째 음절 이하에서 니은을 니을로 해서 할 나산으로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지이산이 있다 할 때 받침할 때 뭐라고 써요? 이것을 지리산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점 있죠? 이런 것들 화룸조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희노애라고 할 때 한점으로는 노가 맞지만 발음의 원활을 위해서 이것을 희로애락이라고 해야 된다. 이것들이 다 화룸조현상에 해당된다. 이 밖에 마양을 마냥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화룸조현상에 속하죠. 소금이라는 것은 대중들에게 읽혀지는 음을 우리가 소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식빵이라고 하지 않고 시방이라고 한다든지 목단이라고 하지 않고
모란이라고 한다든지 있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두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관련돼서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것 가운데 승낙 같은 경우는 그대로 원음대로 적은 거지만 쾌락이나 허락 같은 경우는 원래 낙이라고 하는 것이 낙인데 원래 음이 낙인데 락이라고 적었죠. 이것은 활음전성을 적용한 것이고요. 11은 원래 음대로 적었지만 10월 시황은 일종의 소금 형태로 적은 겁니다. 토론할 때 론, 중론할 때지만 은론할 때 논은 그대로 또 이렇게 우리가 론인데 논으로 적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원인데 음대로 적었지 않았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분노, 대로는 분노할 때는 그대로 원래대로 적었죠. 그러나 대로할 때는 대노에서 대로로 적었기 때문에 이거는 활음전선을 적용된 겁니다. 그러나 희노애락은 희로애락이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활음전선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 두 법칙을 적용한 채로 활음전 현상이 된 채로 소금도 인정해 좀 더 이것을 맞는 표기 즉 표준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음주가 된 채로 표준 어로 인정한다. OX, OX입니다. 즉 OX면 OX가 아니죠. O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활음주 된 채로 우리가 표준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법칙 된 채로 마찬가지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런데 이제 자칫 잘못해서 활음주 된 채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다. 그렇게 하면 틀리게 됩니다. 표준 발음이 아니죠. 활음주 된 채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어로 인정한다. 한라성 같은 경우가 발음을 하려면 니을에 영향을 받아서 앞에 니을이 니을 돼서 최종적인 발음은 뉴마가 일어나는 형태, 니을, 니을. 그래서 한라산이라고 읽어야 되죠. 그러므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활음주가 된 체제. 여기에서 한꺼풀 더 넘어가면, 한 단계 더 넘어가면 한라산이 됐다. 이렇게 되면 한라산이 됐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활음주가 적용된 거고 여기까지 들어가면 바로 그렇죠. 유마가 적용된 것, 즉 자음 동화가 적용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시작했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5번입니다. 필자가 다음 글을 쓴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 또는 주장하는 게 뭐냐 이런 식의 문제와 동일하다 볼 수 있겠죠. 전반부에서는 각각의 한자와 고유어가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특히 우리가 한자를 쓰는 것보다는 고유어를 갖다 쓰는 것이 더 쉽게 편리하게 쓸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후반부에 가면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그 고유어를 쓸 때보다는 한자를 갖다 쓰는 때가 또 좋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글을 통해서는 무조건 한자라고 해서 우리가 뭐로 하는 대상이 아니라 순화의 대상이 아니라 결국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말을 살렸을 때도 있지만 한자도 또 살렸을 때가 있으므로 앞으로 국어 순환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순환을 해야 된다라는 국어 순화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죠. 따라서 5번의 답은 3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마 읽으면 답이 나오니까요. 그런 정도로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6번입니다. 다음 노랫말에서 잘못 쓰인 낱말이 없는 것을 그랬습니다. 1번 보니까 짓궂다 할 때 지읍받침 들어가 있습니까? 예, 맞는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운명색 떠다니는 나그네 몸, 돌부리가 아니죠. 돌부리, 총부리, 돌부리, 물부리라고 해서 부리라고 써야 맞겠습니다. 사나운데 눈물 속에 길은 멀다. 곱고 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 드리고 할 때 여러분들 알아둘 것은 저 따은 머리끝에 이것을 갖다 이렇게 댕기를 갖다 물리는 것을 드리다라고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드리다는 표현은 상당히 의미적으로 많이 쓰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흔히 우리가 드리다 같은 경우가 뭐 댕기를 드리다 할 때 드리다 쓰다. 이 드리다가 주다의 높임말로만 쓰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부모님께 뭐 선물을 드렸다 할 때 그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물 방 안에 또 새로운 어떤 구조물 드릴 때도 드리다죠. 나는 방 안에 딱 큰 방에다가 광을 드리다 할 때도 이 드리다를 써야 됩니다. 댕기를 드리다 할 때도 이 드리다를 써야 되죠. 뭐 그런 점에서 이 드리다의 쓰임의 활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두면 좋겠고요. 따라서 틀렸죠? 2번 틀렸고요. 드리다가 틀렸고요.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야 맞습니다. 강원도 금강산 1만 2천 봉 8만 구암자 유점자 법당 뒤 칠성당 도도묵고 이 도도묵고라는 뜻은 도라지게 도드라지게 쌓고 도드라지게 쌓고라는 뜻을 갖고 있는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표현이 없겠고 4번에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누구시길래 누구시게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어느새 어느새 할 때 어이새자가 아니라 아이새자죠. 어느 사이 어느새 할 때 아이새자 써야 되겠고요. 촛불 같은 경우는 뭡니까? 뒷수를 갖다가 된수를 시킬 때 앞에 사이숏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촛불 그래서 어느새와 어느새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촛불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해야겠네요. 그래서 문제 답은 그렇죠. 3번이 다 옳은 표현만 들어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상 맞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오가 되니 무척 졸립다. 우리가 흔히들 졸립다 졸립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물론 졸리다에 센 말로서 졸립다 하지만 이 비표준입니다. 졸리다 시작 졸리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도 기억이 되겠습니다. 오가 되니 무척 졸린다. 졸리다 졸린다. 이것은 현재적으로서 졸린다가 맞겠죠. 사랑스러울 때 지나치게 이것을 우리가 소위 생략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사랑스러운 왜 결국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스럽이라는 소위 형용사와 접미사가 만나서 형용사로 파생된 말로서 비읍불규칙 용언입니다. 그러므로 활용할 때 사랑스러운 자랑스러운 이렇게 해야 맞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밖이 시끄러 기본적인 시끄럽다죠. 시끄럽다 그러니까 시끄러워 비읍불규칙 용언으로서 시끄러워 그래야지 시끄러 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자, 무겁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비읍불규칙 용언 오나우로 끝나죠. 그러니까 아하 무거운 맞네요. 7번의 답은 4번이 맞춤법사 맞는 표기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시에 시적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경우는 뭡니다. 봄은 가까운 땅에서 숨결같이 일더니 자, 가을은 모나무 하늘에서 차가운 물결같이 밀려온다. 봄은 숨결로 비유되고 있네요. 가을은 차가운 물결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가운 물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성 정도로 그렇죠? 봄은 가까운 땅에서 숨결같이 있다라는 것은 봄의 어떤 아지랑이 어떤 모습도 울고 또 새로운 어떤 생명체가 다시 겨울을 지나서 새롭게 태어난 어떤 모습 속에서 땅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봄은 땅에 속한 것이라면 가을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보통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애찬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작품에서는 가을을 애찬하고 있는 시입니다. 따라서 봄과 가을을 갖다가 대비시켜서 결국 가을에 깊고 그런 내면한 그런 어떤 내면적인 어떤 성숙의 그런 어떤 과정과 그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가을은 모나무 하늘에서 차가운 물결, 차가운 물결은 여기서 이성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꽃잎을 이겨 살을 빚던 봄과 즉 대체로 꽃잎 어때요? 화려하죠 사실. 그래서 봄은 또 화려함의 또 이미지로서 얘기될 수 있지만 오히려 가을은 내 마음의 보석이죠. 내면적으로서의 그런 어떤 다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눈동자가 뭔 봄이라면 눈동자 그 화려함 때문에 눈동자가 그 화려함에 취해 있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거라면 입술을 담은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으로 어떤 성숙해 가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봄은 언어 가운데 내 노래를 갖다 고르더니 가을은 내 노래를 해치고 오히려 내 언어의 뼈마디를 갖다가 결국 이 고요한 밤에 결국 고른다는 걸 통해서 대체로 내면적 성숙을 갖다가 기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의 계절이죠. 봄은 소망과 또는 화려함 또는 부활 뭐 이런 것들로 이해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이 작품에서는 봄을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을을 예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면서 그 가을의 그런 어떤 그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그것도 물론 시를 보고도 뭐 답을 구해낼 수 있겠지만 그런 일반론적인 어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있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겠네요. 답은 2번 정도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사색적인 태도로 자아의 성숙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건 뭐냐 하실 때 저는 노래를 못해요 라고 할 때 특별히 기억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못하다라는 표현 이 못하다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조 용언으로 쓰일 때도 있죠. 어미치 다음에 쓰일 때는 근데 이제 본용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어떤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어떤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어떤 것과 비교해서 그 수준보다 떨어진다는 의미를 할 때 못하다라는 표현을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의 단어니까 붙여 써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노래를 못해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붙여야 맞습니다. 저도 헌신을 버려라 할 때 각각 저, 두, 헌신 저, 두, 헌신 우리 국어의 띄어쓰기 가장 원칙적이고도 기본적인 단위는 단어라고 했죠. 따라서 저 띄고 두 띄고 헌 이렇게 해서 저도 헌 이렇게 해야 맞죠. 따라서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성상관형사 우리 국어에서 대체적으로 문장 가운데 관형사 놓이는 순서는 지, 수,
성으로 놓이죠.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성상, 관형사 순서로 놓인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맞는 띄어쓰기 맞았죠. 3번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둘 것은 비가 올 듯하다. 이 경우 어떻게 다겠죠? 그렇죠. 우리가 본용과 수업시간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본용과 보조용을 각각 단어로서 띄어 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띄어 쓰는 게 원칙으로 하는데 이 경우에 붙임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붙임을 허용하는 경우. 자, 어떤 경우에 우리가 붙임을 허용한다고 했죠?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본용과 보조용이 안아어로 연결됐을 때. 본용과 보조용이 안아어로 연결됐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붙임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어, 보다 할 때, 본용과 보조용이 있을 때. 이 경우에 안아어로 연결된 경우는 붙임을 허용한다. 그러나 안아어로 연결되지 않은 형태의 본용과 보조용어는 붙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둘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앞에 관형사형, 관형가 나온 상태에서 뒤에 뭐가 나오는 경우 있죠? 그렇죠. 의존명사. 뒤에 의존명사에 하다나 싶다. 하다나 싶다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보조용언이 된 말은 띄었음을 원초로 하되 붙임도 허용한다라고 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비가 올 듯하다라고 할 때 자 관형사형 다음에 드시라는 의조명사 나왔죠. 이런 경우는 띔을 원초로 하되 뭣도 허용한다? 붙임도 허용한다. 올 듯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1번과 이것을 2번이라고 할 때 1번과 2번의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띄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조사가 끼어들어갔을 때 그런데 먹어만 보다라고 할 때 본용언에 조사가 끼어들어갔죠. 이런 경우는 붙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먹어만 보다 이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또 하나 보조용언에도 조사가 끼어들어갈 때 있습니다. 올 비가 올 듯도 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때도 역시 우리가 붙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뭐 예컨대 올 듯도 하다 이렇게 전체 붙인다든가 아니면 올 듯도 앞에 붙여가지고 올 듯도 하다 이렇게 한다든가 이건 참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반드시 다 띄어 써야 된다는 것. 또 하나 앞에 본용언이 뭐일 때요? 본용언이 합성용언일 때 앞에 본용언이 합성 용언이면 다 띕니다. 덤벼들어 봐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덤벼들어 봐라. 자, 덤벼들어 보아라 라고 할 때 이때 덤비다와 들다가 합쳐진 합성 용언일 때는 반드시 뭐 한다? 띄었어야지. 안아어로 연결됐다고 해서 붙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붙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본용과 보조용 사이에 조사가 끼어들었거나 앞에 본용이 합성 용언인 경우는 반드시 띄어 써야 된다. 붙임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에 있어서는 그래도 본용과 보조용은 붙임을 허용하는 경우에 맞는 표현이고요. 4번에서 히다못해 비교와 관련돼서 견줄 때 그보다 좀 덜하다라는 의미일 때 못하다도 역시 붙여 쓴다고 했죠. 따라서 히다 띄고 못해서는 붙였어야 맞습니다. 따라서 9번의 답은 몇 번에 닿지? 4번이다. 이 밖에 안과 관련해서 원래 아니나 못다 하면 용언이 오면 안과 못이 부정부사로서의 원래대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띄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안되다 이렇게 해서 붙일 때가 있다. 이런 경우는 좀 안되다라는 말이 안타깝다는 의미일 때 우리가 얘기했죠. 안타깝다 또는 적어도 그런 의미일 때는 붙임을 허용한다. 따라서 그가 이번 시험에 안됐다니 안됐다 할 때는 앞에 건 띄어야 되지만 뒤에 거에 안됐다는 안타깝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붙여야 되고요. 또 하나 안되어도 10명은 합격할 것이다 할 때 안되어도가 원래 안된다는 의미가 본래 의미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대략 뭐 이런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이때도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머릿속에 하나 띄어쓰기로서 이해될 수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본래 의미로 사용되지 않은 거라면 오히려 띄었음으로써 읽는 일로 하여금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붙인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둔다면 아마 띄어쓰기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따라서 9번의 답은 몇 번 다 같이 4번 정도로 회의가 돼야 되겠다. 자,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상 맞는 것은 뭐냐 할 때 퍼머.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물론 영어적으로는 퍼머가 맞겠으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관용적인 것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퍼머라고 하지 않고 파마가 맞습니다. 파마라고 해야 맞겠다. 관용적인 것을 허용해서 파마. 라고 해야 되겠다. 이번에 아메리카가 맞죠. 아메리카가 아니라 아메리카라고 해야 되겠고, 이거는 카톨릭이 아니라 가톨릭, 4번의 엘토가 아니라 알토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따라서 10번의 답은 2번. 특히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우리말로 적는 것, 즉 한글로 적는 것이 외래어 표기법이죠. 뭐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은 나름대로 규칙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이 되죠. 특히 외래어 표기법에서 알아야 될 것은 현용 24 자모를 사용한다는 것과 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음원으로 몇 개가 있죠? 7개가 있죠. 그 7개가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미읍, 시옷, 이응이 있다. 이거 7개 확실하게 기억을 좀 해둘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11번에 가면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은 뭐냐 하실 때 둘 다 두보의 작품을 제시하고 있는데, 두보의 작품은 첫 번째는 우리가 강촌이라는 작품인데요. 강촌. 자, 맑은 가람 한 굽이 마을 안아 흐르나니 긴 여름 강촌의 일마다 유심하도다. 절로 가며 절로 오나니 지부의 채비요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깝나니 물가운데 갈매기로다. 늙은 겨집은 조회를 그려 장기판을 맹간하늘 젊은 아라는 바나를 두드려 고기 낙갈 낙살 맹간우다. 한 병에 큰 병에 얻고자 하는 바는 오직 약물이니 저금하면 이 밖에 다시 무숙을 구하리요 라고 되어있죠. 특히 이제 우리가 두보의 작품을 우리말로 번역한 두시 언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우리가 강촌이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 일단 외부 환경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외부 환경.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제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갈매기도 나오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제비와 갈매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부 환경을 제시하고 있는데 내부 환경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계집 아내와 더불어서 거기에 또 아들이 나오죠. 아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제비와 갈매기 또는 계집과 아들의 토리에서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는 무엇을 적용하냐? 한가로움을 제시하고 있어 뭐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한가로운 환경 속에서 결국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나오느냐면 시적자가 등장합니다. 시적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병을 얻었죠. 큰 병이 있는데 내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뭐 집안도 평안하고 바깥세가 또 평안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결국 내 몸에 병이 있으니까 나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약만 있으면 된다라는 걸 통해서 마지막에 시적화자의 정서로서 안분 지족의 정서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그 전통 시가의 그런 어떤 시상의 전개 방법에서 많이 동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 어떤 상황을 갖다가 제시하고 그로부터 느끼는 정서를 뒤에 깐다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성경 후정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후정 방식이다 라는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여기서 우리 하나 좀 약간 사회 풍자적인 측면이 들어있다. 인간과 자연을 대비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게 외부 환경이 여기는 또 자연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부 환경은 인간이 나와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갖다가 대비를 통해서 또 무엇을 드러냈다 볼 수 있느냐면 결국 이런 그 계집과 아들을 통해서 계집은 장기판을 만들고 있죠. 이 장기판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장기판은 인간들의 투쟁적인 모습을 얘기한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바늘을 통해서 낚싯바늘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개인주의, 인간의 어떤 개인주의, 가족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물건인데 그것을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다분히 개인주의적 측면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야,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들의 그런 투쟁적이고 그런 개인주의적 삶을 갖다 풍자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풍자적 성격이 들어있는 작품을 찾아라면 오히려 강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두 번째 작품은
번역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그 작품의 제목을 잃었습니다만은 굳이 내용을 통해서 작품의 제목을 정해주면 이게 뭐가 되냐? 춘망이라고 될 수 있어요. 춘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봄이 온 환경을 얘기하고 있죠. 가랑이 파라니 새도 캐어 매이 파라니 꽃빛이 붉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올 봄이 본데 또 지나가니. 그러니까 앞에서는 무엇을 봄의 그런 어떤 상황을 갖다 제시하고 있죠. 아주 화려한 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로부터 봄이 온 상황, 봄이 온 어떤 상황과 더불어서 봄이 온 상황과 가는 상황을 갖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시적 화자인 정서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어느 날이 돌아갈 봄인가. 여기서 마치면 시적 화자의 정서는 수구초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둘 다 상황을 설치하고 정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뒤에 깔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춘망에서 바라보는 이 작품의 속에 나오는 시적 화자는 처지는 지금 결국 고향을 떠나 처자식과 이별한 상황 속에서 고향에 대한 처자식에 대한 그림을 담고 있다면, 오히려 강초는 가족과 같이 살고 있으면서 결국 자연 속에서의 그런 안분지족의 그런 한가로운 삶을 살고 있는 정서가 잘 드러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이 두 작품은 서로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시적 화자의 상황으로 엿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 우리가 생각해 될 것 중에 하나가 1번 가와 나는 둘 다 자연의 전경을 묘사하기 전에 화자의 주관적 정서를 먼저 표현했다. 틀렸죠? 화자에 있어서의 그런 둘 다 자연의 전경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뒤에 화자의 정서를 얘기했다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건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2번은 가에서 묘사된 자연은 화자의 삶의 태도와 조화된 것이다. 그렇죠. 안분지족적. 그러나 나는 오히려 화자에 있어서의 그런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슬픔을 결국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답은 몇 번? 2번이 옳은 답이다. 가와 나 둘 다 화자 입장에 돌아도 아니죠. 하나는 가족과 단란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가족과 이별해서 사는 상황이니까 서로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와 나 둘 다 셋을 우의적으로 표현했다. 자, 우의적이라는 것은 뭔가 또 대상을 빗대어서 표현했을 때는 우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우의적인 비판적, 사회적 비판적 요소가 들어있는 것은 가에만 해당되지 나에는 없죠. 그런 점에서 11번에 답은 2번 정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두면 되겠네요. 그래서 11번에 있어서의 가와 나에 대한 이야기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두면 뭐 그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겠어요. 자, 특별히 거기 하나만 더 하고요. 가람이 파라니 새가 더 개월 할 때 이때 색감우 대조 파라타와 그다음 뭐가 있다지 하야타를 통해서 색감우 대조가 들어있다. 대조법. 메이퍼르니 꽃빛이 더욱더 붉고자 한다라고 할 때 이것도 역시 색감우 대조다. 대조법. 같은 색감우 대조로서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구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특별히 시적 화자의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응축된 시야를 찾아라. 그러면 올봄이 본데 또 도라는 부분이 가장 시적 화자의 응축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두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더러 심이 잘 나올 수 있겠네요. 더불어서 하나 기억해둘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해오라는 표현이 있는데 해오가 두가 나오죠. 특별히 우리가 해오라고 할 때 이것은 해 첫 번째 해오 두 번째 해오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한 구분을 좀 우리가 해둘 수 있었는데, 첫 번째 해오 같은 경우는 해 다음에 고가 왔는데 이 몸 안에서 기억이 탈락된 겁니다. 이 몸 안에서 기억이 탈락돼서 중세 때는 이 몸 안에 기억 탈락이 일반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해고가 됐거든요. 그럼 해고가 해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해는 뭐냐? 해다. 해다로서 지금으로 말한다면 희다. 흰백자의 의미죠. 그래서 품사로는 이것이 형용사입니다. 다음 고는 뭐냐? 고는 여기에서 대등적 연결어미. 고는 대등적 연결어미로 쓰이될 수 있다. 다음에 해오 있어. 해오. 해오는 끝에 있는 해오 있죠? 해오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해고인데 이것도 이모말에 기억이 탈락됐다. 그래서 의문 탈락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해는 해년자의 뜻이야. 해년자. 그래서 품사는 명사입니다. 해년자로서 품사는 명사고, 이때 고는 뭐냐? 고는 의문조사.
의문 조사로서 이해돼야 된다. 따라서 여러분도 기억해 두세요. 가끔 이렇게 이런 데다 밑줄 쳐놓고 이것들의 품사로 알맞게 짝짜는 게 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더러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해당은 형용사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 밑에 해당은 뭘로서 이해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품사는 명사로서 이해될 수 있고 그 뒤에 붙는 것은 의문 조사니까 아, 어느 날이 돌아갈 해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둬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11번에 있어서 제시된 작품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런 유교적 이념을 잘 승화시켜 놨기 때문에 당시 조선 국시 통치 이념에 부합되어서 당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게 했다라고 하는 두 시연에 우리나라 최초의 번역 시집으로서 의의가 있고요. 그 중에 두보의 작품의 가장 대표인 것이죠. 결국 하나는 강촌, 하나는 물론 제목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내용을 되돌아볼 때 춘망에 해당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작품 상당히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 두 시연회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배웠겠습니다만은 초간본, 초간본 있고 그다음 중간본이 있는데 똑같은 작품을 시간 차를 두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초간본 같은 경우는 1481년, 중간본은 1632년이니까. 여기에 역사적 사건 임진왜란이 깃들어 들어가죠. 임진왜란이 몇 년에 일어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592년에 일어났죠. 따라서 초간본과 중간본에 있어서는 약간의 표기상의 차이점을 보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할 것 같으면 초간본 같은 경우는 반침이나 N형이 사용됐다. 또 방점도 사용됐다. 반점이나 N형이 사용됐으며 또한 방점이 사용됐다는 거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는 연철이 원칙이었다. 반면에 중간부에서는 방점이나 이것들 또는 반점이나 N형이 사용되지 않았다. 이것들이 사용되지 않았다. 사용되지 않았으면 이 당시에는 이제 뭐가 나는 간혹 분철이 일어났다. 간혹 분철이 일어났다. 예, 근데 연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셈이 있다. 셈 다음에 모음을 짓다는 조사가 왔을 때 이것을 이렇게 셈이 소리대로 적는 것, 즉 앞에 받침을 뒤로 넘겨 적는 것을 우리는 연철이라고 해. 반면에 분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올라쳐 적는 셈이 이렇게 적는 거죠. 따라서 이런 현상이 간혹 일어났다는 거죠. 중간번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문제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거기 여러분들 문제 11번에 있어서 가의 가가 초간봉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시험이 나오면 결국 말간가랍 한고이 마잘할 때 마잘할 때 받침 들어가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아 이게 초간본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시험지 가운데 강촌이 조진 상태에서 이 강촌의 판본의 증거로서 우리가 초간본이라는 증거가 드러나 있다라고 하면 그 말은 맞는 말이죠. 왜? 반침이 들어있으니까 아 적어도 이거는 초간본 때의 내용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사회를 풀어가고 있지만 사회의 내용이 상당히 많죠. 또 설명할 것도 많아서요. 여기서 잠시 멈췄다가 12번부터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또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